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 루브르에서 소개할 작품은 렘브란트의 명상 중인 철학자입니다. 렘브란트는 세상에서 유명한 화가이지만 루브르의 작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 화가니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렘브란트 감상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가 빛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에게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는 빛이 화가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화가들도 다 빛을 그렸습니다. 빛이 없다면 세상은 암흑이겠죠? 무엇이든 빛이 있어야 형태가 보이고 화가들은 그것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뭐가 다른 걸까요? 렘브란트도 빛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화가들이 대상을 나타내기 위한 빛이 필요했다면 렘브란트는 빛을 그리기 위한 대상이 필요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빛에 심취했었습니다. 오늘의 작품, 명상 중인 철학자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철학자의 초점을 맞춰보세요. 제목이 명상 중인 철학자이니까요. 그런데 철학자의 초상으로 보기에는 주인공이 너무 작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합니다. 물론 목판에 그려진 것이고 그림 자체가 작으니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렇다면 왜 목판에 그렸고 작게 그렸을까요? 아무튼 작으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즈까지 봐야겠죠? 하지만 그것도 특이하지 않습니다. 손을 모으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길을 끌 요소들이 없습니다. 철학자 앞에는 큰 책과 기펜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저 철학자와 어울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를 종합해 볼까요? 커다란 책에 놓인 어두운 녹색 테이블 앞에 이름 모를 철학자가 앉아 있다. 그는 손을 모으고 명상을 하는 중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워낙 흐리게 그려져 명상을 하는 것인지 졸고 있는 것인지도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그러니 명상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머지 요소들이 모조리 주인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에 불을 지피고 있는 노파입니다. 역시 흐릿하게 그려져 있는데 표정이 꽤 무서워 보입니다. 빛이 아래에서 비춰져 그런 걸까요? 신경이 쓰입니다. 또 노파는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이해하려 한다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방이 추우니 불을 지피는 하녀 노파겠구나. 하지만 화면상 방은 따뜻해 보이고 노파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철학자의 명상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왜 잘 보이게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일까요? 철학자가 주인공이라면 이 노파는 거슬립니다. 두 번째는 화면 중앙을 갈라놓는 나선형 계단입니다. 이것이 눈길을 너무 끕니다. S자형 곡선 자체가 힘있게 내려오는 바람에 마치 계단이 주인공 같습니다. 게다가 한편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 때문에 나무로 만든 계단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질감까지 살아납니다. 모든 입체는 시선을 끕니다. 계단은 아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계단 2층의 암흑도 시선을 끄는 강한 요소가 됩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가 큰 공간에 대하면 처음에는 밝은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그 후로는 점차 어두움으로 향합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그렇게 만듭니다. 저 어둠 속에 혹시 한 사람이 숨어서 철학자와 노파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상이 너무 나갔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판화를 보세요. 1층과 2층 계단 사이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중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복장을 한 사람은 긴 막대기를 짚고 있습니다. 명상 중인 철학자는
1632년 그려진 것이고 이것은 1814년 어떤 화가가 복제한 판화입니다. 그의 상상에는 누군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그때 렘브란트 그림에는 보였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불을 지피는 노파, 거대한 나선형 계단,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둠과 그림자들 모두 우리의 시선을 끄는 요소들입니다.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철학자 바로드의 아치형 붙박이 금고가 있습니다. 그에게 꼭 금고가 필요할까요? 안 그려도 될 것을 그렸습니다. 금고 위에 소쿠리와 바구니는 왜 걸려야 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그는 명상하는 철학자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요소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렘브란트는 깊이 있는 빛을 연구하며 관찰하고 즐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도 보고 빼어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빛과 그림자를 주인공으로 놓고 다시 감상해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왼쪽 아치형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빛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마치 고운 분무기로 분사하듯이 흩어집니다. 그러다 가라앉습니다. 그 빛을 위해 희생하는 1등 공신은 화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왼쪽 암흑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감췄기에 창문의 빛은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로 만든 공간에 들어온 빛은 먼저 녹색 테이블과 철학자의 오른쪽 뺨에 흩어집니다. 나머지는 휘 돌아가 나선형 계단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일부는 떨어져 흙 벽돌로 만든 바닥의 질감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빛은 네 군데의 모서리까지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두 번째 주인공으로 그림 오른쪽 아래 벽난로에서 나오는 빛을 탄생시켰습니다. 밖에서 시작된 빛이 아치형 창문을 뚫고 들어왔듯 실내에서 시작된 빛은 노파를 돌면서 나갑니다. 두 번째인 만큼 약합니다. 멀리 뻗지는 못하고 노파가 앉은 의자와 나무통들 그리고 노파 머리 위에 보이는 큰 투명 꽃병에 살짝 부딪힙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주연급 빛이 있고 조연급 빛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이지만 빛만 있어도 세상은 암흑입니다. 빛이 대상을 만날 때 대상도 빛나고 빛도 빛납니다. 빛을 만든 렘브란트는 이제 대상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아치입니다. 화면이 밝은 부분이 아치형이고 창문이 아치형이고 붙박이 금고가 아치형입니다. 두 번째는 곡선과 직선과 원입니다. 이것들에 부딪히며 빛은 온갖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연속적으로 휘어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은 빛과의 순차적 각도를 연출해냅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이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빛은 여러 가지 질감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렘브란트는 돌, 나무, 벽돌, 소쿠리, 유리병, 주름 깊은 사람을 대상으로 두어 빛이 마음껏 자신을 빛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명상 중인 철학자는 한마디로 빛이 향연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렘브란트가 컬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녹색 테이블을 포인트 삼은 것이 다입니다. 사실 화려한 컬러는 빛이 맛을 감춥니다. 강한 향 때문에 원재료를 느낄 수 없는 음식처럼 강한 컬러는 개조의 깊이를 못 느끼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자극적 색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품을 감성만으로 감상해 보시죠.
렘브란트의 작품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깊이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매료시킵니다. 어떠십니까? 렘브란트의 빛에 대한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보신 작품은 참나무판에 그려진 28에 34cm 정도의 작은 것입니다. 벽에 걸려 있어도 유심히 보아야 찾으실 겁니다. 렘브란트의 이 작품은 압도적이지도 않으니까요. 오늘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에 유익한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유 있고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